32페이지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납세의무 성립 확정되고 나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소멸되는 소멸사유가 납니다. 소멸. 그죠? 언제 소멸되느냐? 자, 20만 원 확정됐다. 이번에 재산세가 나서 20만 원 확정됐어. 그죠?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그럼 내면 되죠. 그죠? 그리고 뭐또 있다? 충당이 있어. 충당. 이 퉁치는 걸 하겠죠. 받을 돈, 줄 돈, 쌤쌤 퉁쳐. 그죠? 그리고 부과를 취소한다. 이 취소는 여러분 이거 보면 왜 그래요? 뭐이 말에 꽂혔어 갑자기? 뭐 사연이네. 별 얘기도 아닌데, 그죠? 자. 자. 아니, 왜 뜬금없이 웃으니까 뭐. 다 사람마다 사연이 있으니까 이 단어에 사연이 있는 거야? 왜 그래, 갑자기? 자, 이 취소는 여러분 민법에서 우리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소급해도 무효된다, 무효. 그죠? 그러니까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부과 취소가 뭐다? 소멸사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척기간의 만료, 그러죠? 제척기간의 만료. 제척기간은 뭐냐면, 이걸 하겠죠? 내가 뭐 취득세 신고 등을 안 했을 때 과세권자가 그걸 알게 되면 나한테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 부과할 수 있는데 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주죠. 그 기간이 뭐다? 제척기간이에요. 그럼 이 정해진 기간 안에 부과를 못하면, 즉 만료가 되도록 부과를 못했다. 그러면 납세의무가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간 안에 부과를 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20년 전에 세금 신고 안 한 걸 지금 알아가지고 20년 후에 나한테 부과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기간을 정해놓은 걸 제척기간. 그게 만료가 되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완성. 그렇죠? 소멸시효는 징수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부과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거둬야 돼요. 부과해놓고 내든지 말든지 냅둬버리면 소멸시효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5년이에요. 기본이. 그러니까 5년 안에 징수를 못 해가면 뭐가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섯 가지가 소멸사에 들어갑니다. 시험에는 이 제척기간이 시험에 나서서 한번 기간 물어보는 게, 그죠? 근데 보통은 이 상속세 중에서 있죠? 요 두 개 빼고, 요 두 개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왜 그렇다? 무상승계라 그래요. 무상승계. 공짜로 받은 거니까 철저하게 세금을 걷겠다. 그래서 얘는 기본이 15년이에요. 신고 안 하거나 사기 등으로 했다 이러면 15년. 그리고 기타 일반이 10년이에요. 얘는 길게 가는 거죠. 자, 이거 빼고 나머지는 국세지방세 공통입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 그럼 몇 년? 무조건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뭐 사기 등이 한번 나왔었죠, 처음에.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도 47번 문제도 기출 문제인데, 그죠? 국세기본법에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세를 포탈했대. 주택인데 양도세 포탈한 거죠. 사기 등 그랬잖아. 그럼 몇 년이야? 10년.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답이. 그죠? 그래서 거기 밑에 해설해 보면, 거기 보면 맨 뒤에 박스에 보면 나와 있죠. 사기나 기타 10년, 기본 무신고 7년, 기타는 5년이죠. 상속세 증여세는 사기나 신고 안 하면 15년이고 일반이 몇 년? 10년이에요. 길죠, 길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게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뭐 제척기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 아, 참고로 얘가 이제 무신고가 7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상속이나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 그죠? 자, 이때 상속 증여받은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되죠, 취득세. 이때 취득세를 갖다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는데 취득세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제척기간이 이때는 10년이에요, 10년. 이거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로 취득해서 취득세 신고를 안 하면 7년. 근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를 안 하면 10년. 왜 길어요? 상속 증여, 무상승계. 그러니까 상속증여는 부모 재산이 자식한테 공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겠다. 철저하게 세금을 최대한 걷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대기업체들이 뭐 전부 다 넘길 때 뭐, 그죠? 헐값이죠. 엊그제 보니까 BBQ, 뭐, 그 BBQ 회장이 지 자식한테 뭐 증여하는데 뭐, 수천억 증여하는데 세금은 달랑 얼마? 50만원? 뭐, 그거밖에 안 되고 그냥. 그러니까 막 편법으로 다 넘기는 거죠. 편법으로. 그렇게 되게 많아요. 거기만 그러는 거? 하림인가? 거기도 보면. 그치, 자식이 하나인데, 아들 하나인데, 걔한테 벌써 이미 다 넘어갔어요. 아들이 더, 아버지보다, 회장인 아버지보다 대주주예요. 이미 뭐, 회사 만들어가지고 다 넘긴 거죠. 그런 식으로 막 타죠. 거기만 그렇습니까?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죠? 삼성도 옛날에 에버랜드? 예, 네, 거기. 에버랜드 전환시 발행해가지고, 그 이재용한테 다 넘겼잖아요. 그게 지주회사거든요, 그거가, 에버랜드가. 삼성은
여러분, 난 삼성그룹을 내가 지배하고 싶다 그러면 에버랜드 주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30% 40% 갖고 있으면 삼성은 싹 내가 회장도 다 갈 수 있어요. 걔가 지주회사가 이렇게 막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 지주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다 넘어갔죠, 이미. 그죠? 그죠? 우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것죠? 그냥 죽는 데 뭐 세금 낼 것도 없어. 그죠? 자, 그래서 요 기준, 요기에 이제 물려있기 때문에 요때는 기간이 길게 간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중에 또 같이 풀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럼 얘가 소멸사유 아닌 게 나올 수 있죠? 소멸사유 아닌 거. 그죠? 만약에 어떻게 했다? 돌아가셨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안 없어져요. 돌아가셔도. 그죠? 돌아가셔도 뭐가 돼? 상속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부과를 철회한다. 철회. 취소가 아니라 뭐? 철회. 자, 그러면 이게 보면 얘가 오지선장 나오기 딱 좋거든요. 쉬운 문제로 납세, 뭐 소멸사유가 아닌 걸 고르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봤을 때 헷갈릴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 게. 취소하고 철회라고 하는데 이거를 외우면 헷갈리죠. 근데 외우기만 하면. 근데 같은 걸 외우는데 이왕에 헷갈린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활용을 하면 되잖아. 아까 이거 취소는 민법상 뭐가 된대요? 본연행위가 그거 알잖아. 무효가 된다며. 무효가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부가 취소하고 철회 중에 어느 게 소멸사유냐 그러면 아씨 얘가 뭐였지? 이런다니까. 돌아버린다니까. 이게 무효되니까 부가 자체가 없어진 게 이게 소멸사유죠. 취소가 소멸사유, 철회는 아니고. 그렇게 가야지 그냥 무조건 취소는 소멸사유고 철회는 아니고 이렇게 외워버리면 그게 제일 좋아요. 공부할 때는 원래. 이해고 자식 할 거 없어. 그냥 딱 외워가지고 안 헷갈리면 그게 최선이야. 근데 잃어버린단 말이야 자꾸.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걸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뭐 그런 거다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가시면 53번에 거기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라는 게 나와요.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자, 이건 뭐라 하겠어요? 공매나 경매가 되었을 때 낙찰되면 배당을 하는데 그 배당 순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뭐 1순위, 2순위 이렇게 쭉 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는 여러분 중개 실무에서 그 나오죠? 1순위 체납처 분비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건 거기서 보시면 되고 우리 세법은 뭘 물어본다? 그 중에 조세. 세금이 관련돼 있으면 얘가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본다겠죠? 그 얘는 물어보는 게 딱 똑같습니다. 항상. 뭐가 됐어요? 일반 채권이 있고 뭐가 있다? 조세 채권이다. 그러면 배당할 때 뭐가 우선이다? 이거 우선이죠, 이거 우선. 세금 먼저 걷는다 했죠. 자, 근데 얘가 얘보다 먼저 뭐가 돼 있다? 설정이 돼 있다. 그 저당권이나 뭐 있죠? 가등기 이런 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당연히 우선이겠죠. 근데 뭐가 있다 했어요? 나보다 후순위로 돼 있는데, 그죠? 나중에 배당할 때 나보다 먼저 배당하는 세금이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당해세라고 해요, 당해세.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다 그래요, 당해세. 그죠? 그 시험을 항상 이걸 물어본다, 이제, 당해세. 그죠? 자, 당해세는 해당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신고납부 조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고납부. 자, 우리가 배우는 거 다섯 개 중에, 신고납부 조세가 세 개죠. 어떤 거?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얘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세 중에 종부세. 그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얘가 당해세 들어가고, 그리고, 지방세 중에 당연히 뭐가 있어요? 재산세가 있는 거죠, 재산세. 자, 그러면 재산세는, 고지서가 나가면 부가세 나가죠. 지방교육세. 그치? 같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병기고지세목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만약 있다. 그래서 같이 나가면 얘들도 뭐에 들어간다? 당해세 포함이 되겠죠. 왜? 배당할 때 얘는 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한꺼번에 같이 하겠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심할게. 맨날 문제신문에 다음 중 당해세 해당되는 걸 골라라 해놓고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당해세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지방교육세 그러면 안 되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래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냥 지방교육세 뭐 취득세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좀 조심하면 되고. 그죠? 여기서 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제 여기 언급된 뭐 자동차세 같은 게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건 다 불꺼놓고. 그죠? 그래서 53번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물어봐요. 항상 이거. 그죠? 53번은 체납된 조세의 법정 기일 전에 채권 답보가 아니라 담보죠? 담보를 위해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갑소유 토지 A 공매 대금에 대해서 그 조세와 비담보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비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 여기까지가 당해세죠. 그것이 아닌 것은 당해세가 아닌 것은 취득세죠. 답이. 그렇죠? 5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죠? 그거 조심하면 되죠. 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37페이지 57번
37페이지 57번. 지금 우리 푸는 문제들이 뭐 지문 자체가 막 그렇게 처음 보고 그런 지문은 아니에요. 뭐 계속 했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많이 봤던 지문들이죠. 문제 풀 때, 요약집 할 때도 있었던 거, 중간에 껴있던 것들이고, 그 다음 매일학습 이런 거 할 때 다 막 여러 번씩 나왔던 지문들이죠. 처음 보는 지문 아니에요. 근데 단지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공부는 참 쉬운 거죠. 기억만 하면 돼. 그죠? 기억만 하면 돼. 그 누가 그러대요. 세상에 모른다는 말은 없대요. 모른다. 그런 말은 없대요. 알지 못한다는 있어도 모른다는 없다는 말.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뭐예요? 공부하다가 아, 난 얘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닌 거 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알면 돼. 어떻게 하면 알아? 공부하면 돼. 어떻게? 계속 봐. 한 번 봐서 몰라. 두 번 봐. 두 번 모르면 세 번 봐.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공부? 그럼 계속 보면 돼. 보면. 남은 4개월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뒤돌아 봤을 때 정말 그때 4개월은 내가 내 인생에 너무 뭔가 몰입해서 열심히 미쳐서 공부했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절대 후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합격해. 그죠? 근데 지나서 뭐라 그래? 그때 4개월 내 인생이 제일 최악이었어. 아이씨, 그때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그때 인생 꼬여가지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얘는 돼. 무조건. 57번. 낮게 가는 설명을 틀린 거 그랬죠? 1번.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1일이다. 자, 우리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누군 예외다? 상속은 예외다. 그래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국내 주소가 있으니까 6개월이에요. 상속 개시일 그러면 안 된다겠죠? 속한 달의 말일 여기 조심하시고. 2번 해당 연도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OX. X죠? 어디가 틀렸어요? 토지 아니라 이제 토지. 주택. 근데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생각 다 맞을 것 같은데 진짜 시험 보러 가면요, 이게 안 보여요, 또, 생각보다. 그, 자기도 모르게 또, 10만 원이야? 더 빨리 7월 단? 이래버린다니까, 문제가. 그런 게 자꾸 우리가 실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몇 번 풀어보면 절대 안 틀리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뭐다? 아, 주택이다, 주택. 그죠? 10만 원이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2번 틀렸네요. 3번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법정 신고 기한은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하시면 되고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법정신고 기한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당일 연도 12월 15일이다. 자, 이거는 조심할 게 종합부동산세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 질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OX.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지금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 둘 중에 하나? OX? X입니다. 왜? 얘는 이 말이면 뭐예요? 원래 그럼 종부세가 신고 납부다라는 뜻이 돼버리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죠. 얘는 원칙이 종부세는 뭐라 하겠어요? 정부 부과과세 그래요. 뭐가 나온다는 거야? 고지서가 나와요. 정부 부과세. 납기가 언제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에요. 이때까지 안 내면 얘가 무엇이 나오나요? 무엇이 부과된다? 가산금이 나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원칙적인 얘기죠. 근데 예외적으로 선택사항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의무 규정이 아닌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 납부 선택을 하게 되면 날짜는 똑같아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이때 가산세가 부과되느냐? 얘는 가산세 부과 안 된다겠죠? 왜?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때 가산세는 뭐가 됐어요? 무신고가 있고 과소신고 있다 했잖아요. 무신고, 과소신고. 그죠? 이때 무신고는 부과 안 된다겠죠? 하지만 뭐는? 얘는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신고를 본인이 선택을 한 건데 적게 신고했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럼 얘는 지금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항상 나오려면 지금 5번 지문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부세 법정 신고 기한은 그랬죠. 근데 납세 의무자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고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 그 경우는 15일. 이게 맞는 거지.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바로 그냥 해버리면 걔는 의무 규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날짜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있죠. 처음에 여러분이 식문화법을 선택을 했어. 그죠? 그러면 이미 고지된 것도 있고 내가 신고하는 금액도 있죠. 그럼 금액이 과표가 두 개죠. 기준금액이. 그죠? 근데 하나만 인정한다? 무엇을? 그죠? 내가 신고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줍니다.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야? 이런 말 있죠?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 기출로 총론에서 그렇게 나온 적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뭐라고요? 뭐 다음 중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 조세로 오른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이 종부세, 종부세. 그죠?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문을 잘 보시면 된다. 정답은 뭐 2번이다. 되겠죠? 넘어가시고 39페이지. 38페이지. 59번. 59번 문제죠. 59번. 이것도 뭐 기출로 나왔던 거네요. 거주자 갑은 2017년 2월 10일 거주자 을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2017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7년도 갑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죠? 자, 1번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17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맞나? 맞죠? 얘는 6월 1일, 그죠? 2번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표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아니, 재산세가 보통 징수인데 확정이 언제? 신고할 때 확정돼요? 언제야?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잖아. 이거는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거는 서비스. 이런, 이게 기체로 나왔더니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보통 대부분 문제거든요. 이걸 틀리면 답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건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난이도를 따지면 안 되는 거지. 기본으로. 그죠? 보통 징수니까. 신고하실 때, 신고납부 조세. 얘는 보통 징수니까.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 그래야 되는 거죠. 3번 갑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그죠? 이번 달에 되는 게 건축물, 선박, 항공기고 9월 달에 토지 내고 주택은 2분의 1씩 이렇게 돼 있죠. 4번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자, 이게 뭐예요? 제척 기간이죠. 제척 기간. 그럼 얘는 제척 기간 몇 년이에요? 사기 등도 아니고 부정 무신고도 아니니 무신고도 아니니까 기타니까 몇 년? 5년. 그러니까 5년이니까 2012년. 그죠? 이때까지 안 하면 부과 안 하면 소멸된다. 5번 갑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물납 되죠? 얼마? 1,000만 원 초과. 자, 근데 물납은 1,000만 원 초과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61번에 그 이의신청 심판 청구가 나오잖아요. 이의신청 심판 청구. 그죠? 자, 이거를 이게 시험에 저희 수업 시간에 거의 강의 안 하거든요. 이 부분은요. 자주 나오는 어쨌든 한번 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교재 얘는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어차피 교재 보고 공부하면 이해 안 가요. 책이 내용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읽은 분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제일 좋은 게 이 문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문제 지문을 외운다 생각하고 오는 거죠. 이해하고 이제 몇 개 풀면, 한두 문제 풀어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기본상만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내가 세금을 이제 안 내거나 했을 때, 과세관청이 나한테 뭐 처분을 하죠. 압류를 걸거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어?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납세자가, 뭐를 해? 이의신청을 해요. 이의신청을. 그죠? 소문청에다가. 자, 그럼 이의신청 하게 되면, 하고 나서, 얘가 만약에 안 받아줘요. 이의신청을.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가 다시 뭐 할 수 있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예를 들면 뭐 이제 재산세를 만약에 부과했는데 내가 이의신청을 안 받아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처분청인 원주시에다가 이의신청 했는데 안 받아줬어. 그러면 어디다가 심사청구. 여기다 상급기관은 어디? 강원도에다가 심사청구 할 수 있고 아니면 조세심판원에다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안 받아줬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차예요. 날짜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날짜가 딱 날짜가 일단 며칠 안에 이제 신청하고 며칠 안에 결정해서 통지해 주냐 그러거든요. 자, 날짜는 잘 모르면 다 90일이에요. 잘 모르면 90일. 자, 그럼 내가 이 신청을 여러분이 해.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이 신청을 며칠 안에 하면 된다? 90일 하시면 돼요. 자, 신청했어. 그럼 과세권자가 이 신청하면 얘들이 뭐예요? 이 신청에 대한 결과를 결정에 통지해 주죠.
며칠 안에 통지해줘? 90일. 2심 끝났어. 안 받아줬어. 심사청구, 심판청구 할 수 있죠? 며칠 안에? 90일. 통지? 90일. 잘 모르면 일단 90일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긴 해요. 근데 우리 지금 61번 문제는 지방세 얘기잖아요. 지방세. 그죠?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약간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세까지 좀 헷갈리니까 일단 지방세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다 90일, 90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61번 보세요. 틀린 것. 1번. 이 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맞죠? 2번. 이 신청을 거친 후 심판 청구를 할 때는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날짜는 둘 다 90일이네요. 그죠? 3번. 이 신청에 따른 결정 기간 내에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신청했어요. 그럼 며칠 안에 통지 준다고요? 90일. 근데 90일이 다 됐는데 아직도 원주시에서, 아니 해당 관청에서 원주시에서 나한테 뭘 안 해줘서? 결과를 통지를 안 해줬어요. 그럼 이미 90일 됐죠? 그러면 걔들이 90일 지나고 결정 통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미 기한 지났으니까 그거 나오기 전에도 뭐 할 수 있어? 이미 기한 지났으니까 심사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왜? 이미 법정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얘기고. 4번. 이 신청,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미 해당 관청에서 여러분한테 압류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불만이 있어 이의 신청을 했어. 그러면 내가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처분청에서 압류하고 공매 처리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효력이 그 미치지 못한다는 게 뭐야? 내가 이의 신청했다고 해서 걔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정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야. 네가 이의 신청하든 말든 나는 공매에서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다만 예비가 있다. 뭐다? 거기 보시면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 신청, 심판 청구,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재산이 체납해서 압류가 됐어요. 내 건물에. 그죠? 그런데 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어떡한다? 걔들이 공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청하면 그 공매를 며칠까지는 30일까지는 뭐 할 수 있다? 보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60일 그래가지고 해가 틀렸네요. 5번은 이 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 신청 기간 내에 이 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자, 내가 이제 90일 날 이 신청을 해야 되죠. 근데 90일 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요즘에 장 맞아가지고요. 천재지변다가 집이 막 무너졌어요. 토사가 내려가지고. 그 이 신청 못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 사유 소멸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14일 안에 이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날짜를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거하고 나중에 국세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 거예요. 좀 약간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만 얘는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교재보고 할 생각하지 말고 교재는 막 생각보다 길어요. 막 쭉 막 나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 그거 읽는다고 해서 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얘도 문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덮으시고 나중에 또 한 번 풀겠습니다. 탁수문에서. 그리고 휙 넘어가서 총론 마지막 65번 문제. 65번. 65번. 그죠? 날씨가 어제 그제 엄청 덥죠? 아, 어제 진짜 장난 아니대. 얼마나 더운가. 비 오더니 그냥 갑자기. 왜도 비 많이 왔죠? 장마 때. 그죠? 천안은 110몇 밀리 왔어요. 와, 막 겁도 안 납니다, 막 비가. 한 뭐, 그 오면은, 그 정도 오면 뭐 우산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다 젖는 거야, 다 젖는 거야. 그죠? 그러더니 갑자기 또 비가 끄치더니 막, 어제는 얼마나 더운지. 그죠? 와이퍼 맨날 햇빛 탄다, 얼굴 탄다고 밖에 나가지 말았는데, 표시가 안 나죠? 타나 안 타나 뭐. 제가 원래 피부가 원래는 피가 되게 곱거든요. 굉장히 고운데, 이게 타가지고. 이 어렸을 때 이 얼굴이에요, 어렸을 때. 그래서 왜 깜짝 놀래요. 이 안에 살은 하얀한데, 요 얼굴만, 여기하고 여기만 빨, 엄청 막 빨간해. 검정색이에요. 왜? 아주 사돌아내요.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때 맨날 국민학교 다닐 때는 여름이 어떻게 돼요? 그냥 방학하면 반바지에다가, 메라스 하나 입고 다니다가, 내과 가서 그냥 수영해요. 목욕하다가 나와서 돌아다니면 말리잖아요. 그럼 또 들어가. 그럼 하루에 막 세 번, 네 번씩 가죠. 그러니 막 썬텐 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산탄이 쌓이면 이게 얼굴 자기 피부 색깔이 되는 거야. 이게 하루 이틀에서 이 얼굴 만든 게 아니야. 이게 몇십 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그죠? 꾸준히 노력해서 이게 만든 거야. 그냥 된 게 아니야. 그죠? 뭐든지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여러분이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죠? 자기 얼굴 관리하는 만큼만 해. 맨날 앉아가지고 화장할 때는 막 뭐하고 막 앉아서 붙이고 뭐하고 난리 하면서 그냥. 그죠?
그 TV 보니까 어떤 여자 나오는데 탱활에 다니면서 25살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하는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뭐 하는 여자예요. 25살. 그러니까 자기가 화장하는 법을 보여주겠대. 그러고서 여자가 딱 들어가서 방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는데 다른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완전 달라,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 화장 지우고 나온 거야. 깜짝 놀라서. 근데 다시 보여준대. 화장을 하기 시작해. PD가 뭐라는 줄 알아? 사기래, 사기. 야, 사기. 화장을 딱 다시 하니까 얼굴이 완전 키도 크고 몸에도 좋아요. 근데 얼굴이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아니에요. 근데 딱 화장하니까 완전 미스코리아야. 깜짝 놀랐다니까. 그 여자들 진짜 화장빨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 결혼에 혼인신고하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는데 아침 자고라니까 모르는 여자가 옆에 누워있어. 깜짝 놀랐다고 막 그죠? 액면 얼굴 이제 화장 지운 걸 처음 본 거죠 그때. 지금은 다 확인하고 하니까 상관없지만 그때는 우리 때만 해도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저희 때만 해도 결혼식 가야 그 신혼여행 가야지 얼굴 볼 수 있었거든. 그래서 근데 참 아니요? 어차피 우리 때는 그래서 우리 때는 좀 굉장히 그죠? 우리 때는 나이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처럼 살았죠. 그쵸? 손도 안 잡고 그냥 그죠? 신혼여행 가야 손 한번 잡아보고 막 그랬었지. 아니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자,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거주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러세요. 1번, 취득세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이다. 땡, 틀렸죠? 이건 뭐야? 국세죠, 국세. 말도 안 되는 거. 2번,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합산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가 말했죠? 우리 세법은 절대로 부부 금슬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 합산 없다. 이 땡볕에 와이프하고 남편 둘이 손을 붙잡고 산을 등산을 가. 이 땡볕에 등산 가는 것도 힘든데 손까지 붙잡고 가. 그렇게 금슬이 좋아. 그래도 안 돼. 그렇죠? 산에 가면 남자 여자 이렇게 손잡고 가잖아요. 중년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리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대요. 브라운데. 딱 지나가 쭉 걸어갈 때 뒤에서 여보 그 옆에 사람 누구야? 얼른 손 놓는데 순간적으로. 놓는 사람들이 불륜이에요. 그죠? 예. 여보 그 옆에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남편이나 자기 저기 간 줄 깜짝 놀래서 손 얼른 놓는다. 자기도 모르게 무시 중에. 이 손 놓는 사람들이 불륜인 거야. 진짜 부부면 안 놓죠. 근데 뭐가 껀찍하니까 누가 여보 그러니까 깜짝 놀고 자기인 줄 알고 손 놓아버린다는 서로. 그거 보면 안 돼. 한번 해봐 언제 가서. 손 닿는다. 그러니까 이게 불륜도 힘들어요. 막 다 해야 돼. 그런 와중에 의연하게 손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죠?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식당 가서도 아무리 붙어 있고 싶어도 마주 앉아야 되고 대각선으로 멀리 앉고 막 이런 거 해야 돼. 그죠? 고기를 입에 넣어주고 싶지만 참아야 되는 거야. 막 각자 먹고 막. 이런 걸 해야 돼. 쉽지 않아요. 그게. 세상에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우리 세법에서 부부합산 딱 하나밖에 없다. 뭐, 부동산 임대소득세, 비과세, 숫자 계산할 때만 부부합산합니다. 나머지는 절대 없고 개인별 합산이죠. 3번, 사업용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양순이다. 자, 항상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가 양도인, 매도가 냅니다. 매도. 매도, 항상.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밥값에 부가가치세 붙어 있거든, 10%. 밥값이 5,500원 나오면, 실제 밥값은 5,000원이고, 500원은 부가가치세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내잖아요, 내는 건. 근데, 세금 우리가 가서 신고하는 건 아니죠. 누가 해? 식당 주인이 그걸 신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도, 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항상 누가 낸다?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 내는 거죠. 3번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뭘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죠. 5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 답이 5번인데 자, 이 말듯이 이게 이제 문제를 이 지문을 내보면 이거를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왜? 왜 주택하고 토지가 다른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세금을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틀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종부세를 내는데 여러분이 토지도 있고 주택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본인이. 그죠? 그러면 종부세 계산하죠? 그걸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야? 이 두 개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토지는 토지대로 계산했더니 2천만 원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주택은 주택대로 따로 계산했더니 1천만 원 나왔어. 이거지. 그럼 내가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다? 3천이다. 지금 이게 그 얘기죠. 내가 낼 종부세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뜻이죠. 그게 이 얘기지. 이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5번 지문 다시 읽어보면 그냥 맞는 지문인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000만 원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얼마? 2,000만 원을 합
재판 금액 3천을 그 세액으로 한다. 됐죠? 이런 뜻입니다. 잘못하면 언뜻 읽으면 얘를 틀렸다고 항상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잘 푸시고. 자, 정답은 5번이 맞다. 자, 여기까지가 총론 얘기입니다. 잘 푸시고 넘어가서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44페이지. 취득세는 세 문제 나오니까 올해도 뭐 천재지변 없는 한은 세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 1번의 취득세 특징을 열거한 거다 가장 옳은 것은 무대백개인가? 아, 일단 뭐 기분이 안 좋죠, 이런 문제는. 그렇죠? 여러분, 올해 시험에 운이 없으면 다 이런 문제야. 몇 개니. 이거 진짜 이거는 문의만 객관식이고, 그죠? 내용은 주관식인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숫자 쓸 거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되니까. 자, 유통세. 자, 이거 유통세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에서 얘가 유통세니 행위세니 해가지고 맞니 틀니 이렇게 났네. 유통세는 그 부동산 소유권이 유통되는 과정에 대해서 과세한다. 행위세는 그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런 뜻인데, 맞는 얘기인데, 쓸데없이 취득세는 유통세고 행위세고 이런 거 외우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걸 절대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근데 조심할 건 니은 번에 가산금이 나왔어요, 가산금. 자, 취득세는 가산금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대부분은. 그죠? 관련이 있습니다. 가산금. 그럼 취득세가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느냐? 있죠. 언제 있어? 자,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나와? 가산세가 나오죠. 이게 취득세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배웠죠?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죠. 내용상으로는. 그죠? 왜? 여러분 취득세 신고 안 했어. 그럼 원주시에서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언제까지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줬는데, 근데 그걸 안 냈어. 그럼 다시 나오죠? 그럼 뭐 나와? 가산금 붙죠. 이때부터는 가산금. 왜냐면 징수 방법이 바뀌어버렸잖아. 그럼 이때는 가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 납부 주소는 전부 다 가산세가 붙는 게 원칙이지만, 걔네들은 전부 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돼요? 보통 징수가 돼버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 뭐가 붙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규정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니은 맞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행위세, 그렇고 특별 징수. 우리가 징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로 표현하면 신고 납부, 보통 징수, 특별 징수 세 개가 있어요. 근데 특별 징수는 안 배워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국세로 따지면 얘가 원천 징수 같은 말이에요. 원천 징수가 뭔지 아시죠? 그죠? 우리 직장 다닐 때 월급 받을 때 가끔씩 뛰는 거죠. 3.3% 소득.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게 미리 원천 징수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세목은 전부 다 신고 납부, 보통 징수 두 개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해당상 없는 거죠. 신고 납부 맞고, 응능과세. 이게 뭐. 가끔가다 이거 어디서 보고, 이거 어디서 봐서 책을 보고 와서 궁금하니까 물어보려는 거는 사람들.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게 뭐, 응가도 아니고, 뭐요? 뭐, 이게 뭐, 응능과세, 응과세. 이게 뭐냐면, 능력에 따라 그런 뜻이에요. 응능. 그러니까 뭐야. 취득세는 응능과세가 무슨 뜻이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억짜리 부동산을 샀어. 1억짜리 부동산을 샀다는 거죠. 그럼 네가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는, 그걸 할 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도 있다는 뜻이니까 그에 해당되는 만큼 취득세를 내라. 근데요, 네가 일반 부동산 산 게 아니라 별장을 샀다. 그게 무슨 뜻이야? 사치성 재산을 샀다는 얘기는 그만큼 능력이 더 많다는 뜻이고, 그 말은 세금을 낼 능력도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더 많이 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뜻이야. 응익은 재산세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 재산세는 내가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미래의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이 발생될 거 아니냐. 그 수익력에 대해서 과세한다 해서 응익 이런 말 씁니다. 근데 시험에서 다음 중에 취득세는 응익과세다. 틀렸다. 이렇게 안 내요. 이는 수준 떨어지는 문제 나오진 않아요. 취재원이 재정이 아니면 몰라도.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교재 같은 거 공부하시다가 응응 이렇게 나오니까 얘 뭐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얘가 겁나 중요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응익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설명 엄청 있겠죠. 필요 없는 얘기 나온 역사가 없고 이거 낼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근데 응능은 맞아요. 그런 뜻이다. 그런 뜻이고. 탄력세를 맞죠? 우리 지방세 세 개는 다 보다 탄력세를 적용한다. 몇 프로 범위, 얼마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 분납 안 되고, 그죠? 실질주의 맞죠? 우리 세법은 전부 다 실질과세 원칙이다. 초과 누진세율, 얘는 아니고, 얘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초과는 없고요. 그죠? 면세점, 당연히 해당되고, 가산세 해당되고, 기한을 신고 있죠?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수익징수 면제는 어디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이죠, 재산세. 그죠? 몇 개인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자,
오른쪽 3번.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1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등기등록을 하여야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틀렸죠? 우리 취득세 뭐라고 돼 있어? 등기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그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1번 틀렸고요. 2번,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조립, 주문회의 건조나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한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틀렸죠? 얘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승계 취득에 한하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도 언뜻 읽으면 또 맞았다고 하는 수 있어요. 원시 어쩌고 나면, 그죠? 3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는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액이 증가가 돼야지 감소가 되는데 무슨 세금을 내요. 그죠? 4번, 취득세 부과세는 농어촌 특별세만이 과세될 수 있다. 땡, 틀렸죠? 자, 이, 항상 이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뭐가 붙으면 만, 이거로 하나여 반드시 언제나 항상 이렇게 단정하는 지문이 나오면 꼭 뭘 생각하라겠어요? 그 해당 지문 말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예외를 꼭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근데 만자가 들어왔으니까 있죠? 뭐 지방교육실이 있는데 이것만 이게 틀린 거죠. 5번 취득세가 과세된 취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그렇죠. 우리가 취득은 그게 다 취득으로 보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뭐 이거 설명했었잖아요. 여기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자, 이, 여러분 지금 토지가 없어. 그럼 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가진 건 토지는 없는데 돈은 겁나 많아. 그럼 토지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어? 사면 되죠. 나는 돈도 없고 땅도 없어. 근데 엄마 아버지가 땅이 겁나 많아. 그럼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아버지가 뭐래죠? 증여래죠.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찍혀가 난 안 해줘. 못 받아. 그럼 언제? 오, 상속받아. 돌아가시면 얼마나 주실 거냐? 안 주시면 뭐겠죠? 소송 걸면 유류분이라는 게 유류분, 그죠? 그럼 그거라도 받을 수 있지. 얼마나 찍혔으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걸 안 죽었어. 그죠? 근데 평상시 잘해, 평상시. 그거 할 때만, 재산 받을 때만 헛다 까서 그러고. 우리나라 참 희한하죠? 아버지 엄마가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을, 주택담보 대출해가지고 연금 받는 거 있죠? 돈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할 때 TV 그런 거 나왔어. 한번 뉴스에. 시아버지가 그걸 신청으로 은행에 갔더니 며느리가 쫓아온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왜? 이거 하면 나중에 그걸 못 받잖아. 상속을 못 받으니까 이건 자기들 상속받아야 되는데 왜 그거 하냐고 며느리가 와서 말렸다는 거. 야, 진짜. 내가 인터넷 그 한참 주택연금 나올 때 뉴스에 진짜 나왔어, 인터넷에. 야, 진짜 세상 말씀이라.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하는데 와가지고 뭐 말려 은행 와서. 야, 골 때리는 세상이죠. 이게 가당키란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남편이 뭐 멍청한 새끼지. 그게 와이프가 그 가서 아버지한테 그게 그걸 놔둔다는 게. 야, 우린 그런 일 없지만 있으면 우리는 진짜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랬다는 바로 이혼이야. 볼 것도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장인어른이 뭘 하는데 딸내미가 가서 맡기, 이건 나는 용납이 안 돼요. 왜 지가 상관을 해? 그게 부모 재산인데. 근데 세상이 그렇다니까? 부모 재산은 자기 건 줄 안다니까. 그치? 재산이 없는 게 좋아. 제일 좋은 게 그 말이 맞아, 옛말이. 무자식이 상팔자야. 우리 나중에 나이 먹으면 뭐 자식이 우리 모시겠어요? 내가 말했잖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돈 모아서 나중에 실버산 들어가려면 그 돈 많이 있어야 돼. 한 두 당 2억은 있어야 돼요. 그럼 부부면 4억. 좋은 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거기 들어가야 텃밭도 있고, 집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는 데 있죠. 그럼 죽으면 거기서 장례까지 치른 거길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그럼 두 당 2억은 있어야 된다니까. 그때가 물가 올라서 더 필요하지. 지금부터 2억 둘이면 4억 모으려봐. 적금 들여야 돼, 적금.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낼 때가 아니야, 지금. 걔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그죠? 내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죠? 상속증에 받았어요. 자, 근데 나는요, 돈도 없고, 아버지, 엄마도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남은 건 뭐밖에 없어? 니 아까하고 삽밖에 없어요. 그럼 뭔데? 매립하면 매립간죠. 그죠? 도구를 이용해서 바다를 메꾸면 되죠. 근데 메꾸면 되죠, 왜? 근데 잘 메꿔야 돼, 이걸 잘해야 돼. 자기가 여기 산다고 해서 가까운 데 가서 동해 쪽으로 가면 못 메꿔요. 거기는 왜? 아, 이게 심해요. 어디 가야 돼? 서해로 가야 돼. 우리나라 전부 다 매립관처럼 서해안에 있지 동해는 남해는 없습니다. 거기 매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서산이나 이런 데 있잖아. 거기 부안, 변산 이쪽으로 가야 돼. 거기 가서 메꾸면 돼요. 그죠? 나는 가진 게 농지밖에 없어. 돼지 갖는 게 꿈이야. 그럼 어떻게 돼? 지목을 변경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돼. 이게 다 취득이죠.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유상승계 취득 그러고 얘를 뭐라 그래요? 무상승계 취득 그러고 얘는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 얘를 뭐라 그래요? 간주 취득 그러죠. 간주 취득. 결론은 무슨 얘기야?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시든 간주든 전부 다 뭘로 본다?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5번은 뭐, 당연히 맞는 얘기다. 기분 되겠죠? 정답이 5번이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대상 쭉 나오는 대충 넘어가시고, 어디 보시냐면 47페이지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일단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외우진 않으셔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토지 건축물이죠.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기억하죠?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이거나 뭘 기억해라?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승계 취득이 하나여 과세한다.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이것도 최초 등록을 출원 그래요. 출원. 그럼 얘도 면제해준다 했죠. 그리고, 남아나 서 있는 거, 임모. 그리고 각종 회원권에서, 골콘, 승, 종, 요. 이렇게 해서, 골프연권, 콘도연권, 승마연권, 종합체육실 이용권, 욕토연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들이 긴데 이걸 뭐 굳이 안 해워도 하다 보면 뭐 익숙해지죠. 이건 뭐 계속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각종 연권 이렇게 가면 돼요. 얘가 나중에 시험이 약간 복잡하게 나오면 양도세하고 맞물려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좀 어렵게 나오면. 그 다음 중 뭐 취득세와 양도세의 과세에 대한 공통인 걸 골라라.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분양권, 입주권, 있어요? 들어보죠? 자, 얘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 얘들이 과세 대상이라니까? 여기에 분양권, 입주권 얘기 있어요? 없죠. 얘는 아니에요. 취득세 안 내죠. 자, 그러면 얘들은 양도세를 낼 거 아니에요? 분양권, 입주권, 양도세. 양도세 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헷갈려요. 그럼 만약에 질문에 이렇게 나오죠. 헷갈리려면 네 개 박스 해놓고 광업권, 어업권, 분양권, 입주권, 그 다음에 뭐 영업권 막 이렇게 써놓는 거 막. 그러면 머리 아픈 거예요. 막 얘도 권인데 막 나중에 엉키는 거죠. 근데 광업권, 어업권은 취득세 내지만 양도세 안 내거든요. 근데 분양권, 입주권은 취득세 안 내고 뭘 내? 양도세를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엄청 헷갈리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 부분이 많이 만약에 걔네가 엉켜서 같이 내면 얘가 제일 헷갈려요. 이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 얘는 취득세는 안 내요. 취득세는 안 내고, 양도세만 내요. 분양권 전면 양도세 되잖아. 입주권도 마찬가지. 그죠? 네,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어쨌든 대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것. 1번, 교환인데 농지를 취득했대. 농지는 대상이고, 교환이니까 유상승계 맞죠? 건축물 건축, 원시 취득. 그죠? 증여로 인한 증여인데 콘도미니엄. 맞죠? 4번이 틀렸죠? 왜? 예, 네, 매매인데 특허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5번 토지신목변경, 간주취득, 그죠? 이렇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9페이지 그 13번 문제 보면 납세의무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 이 간주취득 있죠? 간주취득 좀 이따 나올 건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주취득. 그러니까 얘는 종류하고 그죠? 종류를 무조건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종류를. 왜? 이 간주취득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간주취득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어디 나와요? 중과산세 할 때. 그죠?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할 때 나오고요. 그리고 세율의 특례세율을 보면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한다. 여기 꼭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 네 개를 모르면 얘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걸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몰라도 뭐는 기억해야 돼요. 종류 네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있다 했어요? 토지에 뭐를 해? 지목을 변경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에 뭘 한다? 종류를 변경한다. 그랬죠. 종류 변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그래서 가액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증가.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이 종류 네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은 몰라도 네 개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얘도 풀 수 있고 얘도 풀 수 있어요. 실제로 중과산세 나올 때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토지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된 경우 뭐 신고한 자금 뭐 어쩌고 하면 뭐 중과산세 적용하니 안 하니 이렇게 맞았네 틀렸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이 중과산세가 미등기 전매를 얘기하거든요. 미등기 전매. 근데 얘들은 미등기 전매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소유권 변동 없고 그냥 취득 안 했는데 취득함으로 간주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종류 네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뭐까지? 과점주주. 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셔야 되죠. 과점주주는 뭘 과점주라고 한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몇 퍼센트?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 그럽니다. 이때 과점주주 나오면 세 가지는 무조건 기억하시라 했죠. 뭐?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면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제차는 그 이전 과점 주주보다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죠? 여기까지는 꼭 알고 가셔야 된다. 자, 그거 전에 종료 내기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라. 그죠? 자, 13번은 납세의무자액인데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취득한 거로 보아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거는 뭐 나올 때마다 자주 나오는 얘기죠. 얘는 뭘 하지 않아도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그럼 전제 조건이 누구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다. 등기 등록을 받는 너는 당연히 있고 네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권리가 있으면 너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 주택조합이 당의 조합원용. 자, 이거는 뭐 기억하시나요? 조합원용 누구 거? 조합원 거. 누가 내요? 조합원. 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 그럼 누가 내야 돼? 그건 조합이 내야 돼, 조합이. 3번.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맞죠? 이거 뭐라는 얘기예요? 최초 과점 주주니까 전체 다 취득한 거로 본다. 4번 상속은 누가 내요? 당연히 상속인이 각자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고. 5번 자 건축물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은 그 주체구조부. 자 주체구조부 얘기는 뭘 기억하시랬어? 그냥 얘 나오면 얘 마지막 그냥 그것만 얘 다루면 그것만 보면 돼. 얘가 납세된 거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시면 돼. 없다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되고 있다 그럼 맞았다 그러면 돼요. 그럼 끝에 갔더니 뭐라 그래?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땡 틀렸죠. 주체구조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최근에 기출로 나왔던 게 이게 정답이 있다 했잖아요. 옳은 걸 고르셔놓고 주체구조부 이쪽으로 나왔어요. 그럼 뭐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 본다?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네요. 납세 의무.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얘기들이고, 51페이지 거기 17번 문제 보시면, 최근에 이제 납세 의무와 관련해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죠? 배우자 직계준비속. 그죠? 배우자 직계준비속. 자, 우리 해법에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징역.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추정. 추정.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뿐만 아니라 어디서? 양도세에서 나와도 똑같은 얘기예요. 식구끼리는 무조건 증여한 걸로 보겠다. 근데 추정의 뜻이 있다는 게 뭐야? 입증하면 정상적인 거래를 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시험에 계속 나오는데 얘 나올 때 더불어 같이 나오는 애가 있다. 뭐다? 부담부 증여입니다. 최근에 취득세 문제에서 요 부분이 많이 같이 엮여서 많이 나왔죠. 부담부 증여. 그건 양도세 얘기죠. 양도세 부담부 증여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얘가 취득세 연관해서 같이 꼭 기억을 하셔라 그랬죠. 이거 뭐라 했어요? 얘가 10억짜리인데 갑이 을한테 뭘 해줬다? 증여를 해줬는데 어떻게 했다? 그냥 안 해주고 조건을 걸었다. 그 조건이 뭐다? 여기 은행 저당권 3억이 설정돼 있는데 이 3억을 어떻게 해라? 을 네가 내 대신 부담해라. 그죠?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한다. 그럼 양도세에서 뭐 한다 했어요? 이 3억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그랬죠. 이 얘기죠. 나머지 7억은 증여로 본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증여세를 내고 얘는 양도세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증여세는 누가 낸다 했어요? 갑을 중에. 증여세를. 갑을 중에 누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공짜로 받았으면 세금 지가 내야지. 양도세는요? 갑이죠. 이게 이제 이게 양도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참고로 이거 나온 김에 자 얘가 그러면 양도세에서 세금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얘는 양도세 신고를 한다겠죠. 자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한 날의 만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얘는 양도세 예정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3개월. 그렇죠.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만일부터 3개월. 이거 2개월 그러면 안 된다겠죠. 이건 올해 개정사항이니까 뭐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얘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2개월인데 얘랑 맞춘 거라 했죠. 얘가 3개월이고 얘는 2개월. 안 맞아 둘이. 그래서 같이 맞춘 거예요. 올해 개정사항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럼 얘는 지금 뭘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때 주는 사람이 전체를 양도했거나 증여했으면 상관없는데 얘가 일부는 양도 일부는 증여 그랬으니까 취득세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이거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대로 그죠. 주는 애가 채무부담부는 주는 애가 뭐 했대요? 양도했더라. 유상으로 이전했대잖아. 그럼 나는 유상으로 취득한 거죠. 간단한 얘기잖아.
그죠? 채무 이의부는 준회가 뭐? 증여의 때잖아. 그럼 나는 공짜로 취득한 거야. 그래서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액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액 이외의 부분 나머지 부분은 뭘로 본다?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17번 문제가 보시면 지방세법상 부동산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그랬죠? 1번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 부동산을 취득했대요. 그러니까 남편 부동산이 공매가 된 걸 부인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가가 있는 입증되는 거고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 취득했대. 이것도 마찬가지죠. 파산 선고 받으면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청산 재단에서 파는 걸 누가? 직계비속 자식이 취득했다. 그런 얘기죠. 3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대. 증명. 그렇죠? 증명했으니까 유상이고. 4번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자 여기는 보시면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교환했대요. 자 교환은 맞는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가 필요한. 뭔 얘기야? 하나는 아버지 앞으로 등기돼 있고 하나는 부동산이 아들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이 얘기죠. 등기가 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각자 이건 아버지 거 이건 자식 거라고 법적으로 인정이 돼 있는 거죠. 그거를 뭐 한다? 교환한다. 유상이다. 5번 보세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그러면 걔는 뭐야? 유상이지. 거긴 유상이지. 거기까지.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이거 7억 얘기하는 거죠? 7억. 그럼 걔는 뭘로 본다? 증여. 즉 유상으로 아니라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결론적으로 17번은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답이 5번입니다. 이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 그죠? 정답이 5번이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하고 배우자 직계증비속 얘기를 잘 정리를 해주셔라. 그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